자, 이어서 갑니다. 본음에 적었어요, 전권은. 여기서부터 생매장 이후부터 시작이죠. 첫 번째 게 너무 꿀잼이었어. 첫 번째 게 뭐였죠? 기억 안 납니다. 꿀잼이어도 기억 안 나는 수준. I still need some 할아버지 help.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Can spare the time. 고리장에 버렸나? 할아버지 어딨어? 아, I still need가속화룬이 some help. 꿀잼이었죠. 아, Great 이건 disease. Spells and 아쉬워. 뒤로 갈수록 incantations 재밌어야 돼. swirled with the time to cast them. 좀 심하게 많은데? 이거 파트 다섯 개 해야겠는데? 자, 소사 방사선부터죠. 해로운 방사능을 뿜어내어 20피트 안에 있는 적들에게 마법 저항을 감소시키며 효과는 282. 고질라네, 고질라. 방사능에서 데미지는 없고 저항력만 깎아준다. 완전 면역 있는 애들도 깎아주는지 모르겠다. 일단 가져가고요. 오카토의 독주회. 오른손에 담아 사용하면 왼손에 담긴 비집중형 버프가 최대 3개를 기억한다. 기억한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너무 사기인데 이거는? 저도 시작할 때 무조건이라고? 너무 사기인데? 3개? 촛불, 피부마법, 망토 3개. 완전 사기인데 이거는? 우레이 발굽, 탈 것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지구력이 재생되며 무리를 달릴 수가 있다. 야, 아군들한테도 적용이 된다. 전 아군은 안 되죠. 목표 이동 속도와 공격력을 초당 5%씩 서서히 낮추어 약하게 만든다. 아, 난볼 것도 없다 이거는. 47초 동안 서서히 낮추면은 이제 완전히 약해진다는 거죠? 이거 제한이 없는 거죠? 20초 뒤면 약해지는 거네, 그냥. 이정표. 순간이동 지점을 자유롭게 순간이동한다. 임시가구. 잠깐만요. 아, 녹화 되고 있죠? 임시가구. 잘하는 거죠? 괜찮은데? 다리는 이동할 때 쓰는 거고, 제작은 제작할 때 쓰는 거고. 재밌네. 자물쇠 폭파. 자물쇠를 부셔버린다. 이거는 사실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볼거 없다. 이거는 일단 가져는 가고. 근처에 있는 목표의 방어력을 각각 80씩 훔쳐낸다. 범위로 분사해서 근처에 있는 거를 가져가는 거네. 괜찮네. 굉장히 괜찮네요. 흑단 피부가 일단은 100인데 이건 로브 없이 쓰면은 추가가 있으니까 그건 더 좋긴 한데 이건 갑주를 입고 변화마법을 사용한 녀석들한테 쓸만하고 대신 등급이 달인급이자 3500원. 좋은데 주변에 각각 훔쳐낸다. 이거는 삼신기 없이도 맥스 방어력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집안 약화. 70초 동안 235% 줄어드는 게 필요가 없죠. 공격력 5%가 줄어들면 100%인 시점에서 이미 제로니까. 아, 계속 5%에서 95%에서 5% 이런 식으로 빠지나? 너무 복잡한데? 목표가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발밑의 대지가 흔들리게 만들고 지구력에 30피를 준다. 아, 이거 파트 1에서 봤던 그거 비슷하네. 완전 전사들을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네, 이거 쓰면은. 일단은 가져가죠. 지식의 힘. 오른손에 담아 사용하게 되면 왼손에 비집중형 주문이 복제하여 하루에 한번 매직 성공을 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발사하는 거네. 좋아요. 일단 가져가죠. 능력으로 얻게 된다는 게 일단은 그거 같죠? 선돌이라기보다는 솔츠하임에 있는 달인마법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되나 보죠. 능력을 발사를 하면은. 춤추는 자석. 지성을 띠는 유물이 40초 동안 나타나. 시청자 주위에 무작위 적들을 끌어당긴다. 이거는 소환마법 그거랑 똑같은데? 마법의 감옥을 생성해서 23초 동안 인간형 목표를 그 안에 가둔다. 좋아. 파동의 바위. 진동하는 마법의 바위가 매 8초마다 지진을 일으켜 적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비틀 계열이 맞네. 마법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지진파는 5 발생한다.
다 봤는데? 이제 3파트에서 끝나네. 오른손에 담아 왼손에 발사형 집중형을 마법사를 만든다. 마법사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오, 야, 이거다. 필살기다. 자, 됐죠? 갑니다. All right then. 다시 거인 쪽으로 일단 가고, 무기를 휘두르면 비틀거린다는 게 거인도 적용이 될 것 같죠? 스크립트상으로. 내 비틀거리는 능력에 반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능력에 떨어지는 거니까. 바늘은 굳이 안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쟤는 통하지도 않고. 아, 솔직히 볼만한 게 걸러지네요. 좀 소사 방사선. 이건 그냥 바로 쓰죠. 잠깐만, 잘못 눌렀어. 아, 야, 이런 거야? 와, 대박이다. 잠깐만. 데미지 점점 올라가는 거네, 그럼? 그치? 못 봤어. 야, 70까지 올라간 거지, 하나당 하니까? 오, 괜찮은데? 많이 좋은데, 이거? 오, 이거, 버프 계열 연계하면 되겠네, 이걸로. 야, 되게 좋다, 이거. 다 들어가잖아. 이거 상성 없고 그냥 무조건 100% 적용이고, 저항력 100%까지 가면 그냥 저항 못하는 거잖아. 너무 좋은데? 근데 한 번에 입힐 수 있는 소사방사선은 한 명 한정이네요. 이건 약간 놀랐네요. 아직 안 풀렸죠? 그리고 범위가 너무 짧아. 근접이야. 아, 저 범칙 살려줘. 아마 적대는 안 되겠죠? 네, 적대된 애들은 안 될 거예요, 이런 군사형은. 망토도 아마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식이고,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펙트도 예쁘고. 이게 난 사기라고 봅니다. 자, 독주에 흑단 피부. 이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흑단 피부를 쓰고,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거 하나 기억하고, 소사 방사선 쓰고, 그리고 촛불까지 쓰자. 그냥 저장돼? 안 쓰고 있어도? 그냥 저장 안 되네. 무조건 쓰고 있어야 저장이 된다. 내린 다음 해보자. 아, 다 되네. 그냥 지구만 있으면 되네. 자, 그러면 하고 빨리 살아줄래? 좋아요.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면은 자동으로 걸린다는 거죠? 다시 확인해보죠. 너무 글씨가 작아. 그냥 보자. 자동이니까 분사형이 아니겠지. 전투가 시작이 되면은. 아, 야, 너무 좋은데? 이러면 내가 이제 킥슬롯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무조건 써지면은. 근데 소모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쓰면은. 이거 마법사가 여태까지 약했던 이유가 뭡니까? 파괴마법 소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버프 계열을 쓰면은 공격을 못하니까 못 썼던 건데, 이러면은 그냥 마법사가 짱짱맨이지. 이건 전사가 써도 짱짱맨 아닙니까? 촛불, 망토, 피부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되잖아. 이게 마나 소비량이, 내가 흑단 피부를 쓸만한 마나가 안 돼. 전사를 해서 흑단 피부 쓸만한 마나가 안 돼도. 마나 얼마 드냐? 견습 등급 21이니까 내가 마나가 기본 100에다가 퍽을 안 찍어서 뭐 흑단 피부 감소가 안 돼도 이거 21이면은 이것만 그냥 사용하면은 전문 티어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냥 개사기지 이거. 완전 사기지. 흑단 피부랑 망토 막 파괴마법 막 숙련도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화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전사 그냥 소비 없이 그냥 전투 스미치만 다 쓰는 거지. 평등하게 좋네. 법사의 장점은 일단은 퍽을 통해서 이게 오디네이터 퍽 호환이 되는 모드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이제 어딨어, 변화마법에서 로브 보호막 강화 뭐 이 정도죠.
법사로 했을 때 이거랑 뭐 파괴마법에서 로브만 입고 있으면 데미지 상승 이런 효과를 받으면서 좋은데? 이거 엄청 좋은데? 이 사람이 진짜 잘 만들어. 진짜 잘 만들어. 이런 거를 밸런스 안 깨지면서 딱 재미만 보게 만든다. 능력도 좋고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약했잖아요. 버프를 거는 이 계열이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지금 소화를 해준 거죠. 약간 근데 괴리감이 생기긴 하다 강제로 소환된다는 게. 그리고 방사선이 좀 화려해. 자 위축 그리고 순간이동. 위축을 쓰고 위축을 순간이동을 쓴 다음에 이정표로 도망오자. 아 그건 안되나보다. 양수시전이네. 이정표를 여기다 쓰고 첫번째로 한 다음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취소. 저기서 한번 해보자. 건너편에서. 2번. 자 해볼까? 1로 순간이동. 로딩 없이 바로 가죠? 아 이런 식이야? 야 위축 하나 써? 이리 와봐. 와봐 와봐. 이거 파괴도 되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완전 필드를 만들어버리네. 이러고 다시 가서 어디냐? 이리 와. 막 때리다가 도망을 달려서 도망갈 필요가 없어. 멀리서도 쏴주다가 화나서 일로 올라 그러면은 다시 가서 야 매직 잘 만들어. 뭐야 폭염 경보? 아 좋은 경보예요. 자 위측 봤죠. 이정표 임시가구. 임시가구와 자무새 폭화는 볼 거 없을 것 같죠? 전투의 흐름 임시가구 만화 얼마 드는 거야? 임시가구는 이건 재미용이다. 소비가 좀 강하다. 하나만 보죠. 이거는 뻔하니까. 의자는 뭐야? 하나 더 보죠. 중첩 되냐? 다리 잠깐만 좋은데? 살짝 이거 다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 마법사는 자기 거주구역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점프. 낙사도 되지. 내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건너서 뛰고 다시 걸어버리면 그 정도까지 아니고. 아 튕겼습니다. 잘 튕긴다.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마법이 약간 찌꺼기가 남나 본데. 텔레포트는 좋다. 아 그러니까 텔레포트 한 다음에 이제 텔레포트 하고 가까이 가서 건 다음에 소환하고 도망간 다음에 의자 소환해서 앉아서 꿀 빨면 되잖아. 완벽한데? 다시 보자. 꿀빨 전투 한번 하고 가자. 임시가구 임시가구 이정표 임시가구 이정표 만 있으면 되네. 야 대박. 이정표. 이정표 걸고 이정표 1번 만들고 어그로 끌어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어그로 끌고 잠깐만요. 조금 쫄리네.
애들이 와. 끝까지 쫓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2번 만들고 내려와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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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소환 소환하고 아 구경할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간 다음에 보이냐 여기서? 저기서 싸우고 있네. 아, 이렇게 하고 아 나는 어디 잠이라도 한숨 때릴까? 소환수들이 싸우는 동안 침대 베타. 아 뭐냐 쟤는? 야 너 뭐냐? 보세요? 15레벨 농부라고? 굉장한구만. 이와 잡았니? 야 거의 잡았어. 이거지. 자 그만 놀고 보자고요. 훔쳐낸다. 때리려 그러면은 떨어뜨린다. 자 훔쳐. 어 선들 길죠? 집안 약간 쓴 거야 나? 전투 여름 쓴 거 아니었어? 이게 집안 약간가? 뭐야? 아 뭐 한 거야 나? 아 이게 훔쳐낸 거야? 집안 약화는 그럼 이거고? 야! 아 이펙트 뜨네. 어 근데 얘는 안 들어간다 경직. 때릴 때마다 경직이면은 그렇지. 때린 다음에 경직이 되는 거 같죠? 사실 더 보고 싶지 않아 이거는. 아, 됐고 관심 없고요. 자 보자. 지식의 힘. 아 이거 딱 쓰레기 냄새 나죠? 이게 다야. 어 됐고. 버프 형식이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한 손이라서 다리몸을 일단 못쓰고 춤추는 자식 지식의 힘 춤추는 자석 감옥 춤추는 자석과 감옥 춤추는 자석과 감옥을 일단은 다른데 가서 봐야겠죠? 오, 저 오래 걸리는데? 와, 예쁘다, 이거. 너한테 안 통하는구나. 감옥 당연히 안, 오, 뭐야. 뭐야. 통해. 대박이야. 야. 대박. 아, 대박 먹어. 됐다, 많다. 아. 바닥에 써야 되네. 좋은데? 와봐. 때려봐. 아, 잠깐만. 때려봐.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통하냐? 때려봐. 아, 왜 그래? 아, 끝났어. 3인제에서 써봐야지. 자 우리 경비병분들 오늘도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이거 적대 아니어도 써지나? 그리고 써진다면은 혹시 적대가 되나? 적대 아니면 안 써지네. 응. 감옥에서 빠져나갔네? 야, 이거 되게 좋다.
뭐 할 거 있냐? 혹시 궁수 걸면은 쏠 수 있냐? 궁수 쏠 수 있으면 약간 힘. 아, 궁수 못 쏴. 부딪혀 여기. 어, 완전 봉인이. 얼마나 걸려? 23초. 숙련 등급 소비량 엄청 적네. 이거 좋다. 탄해제수 이거 좋다. 춤춘 자석 좋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 이건 강력으로 일단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약간 억제를 많이 못해. 어, 이거 감옥이 더 좋다 이거. 와 근데 자석 너무 예쁘다. 궁금한 게 있는데 나 혹시 내 뒤쪽에서 하면은 끌고 오나? 야 끌려오는 거 보소. 완전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끌어가냐? 근데 적대가 오면은 그냥 막 다 끌려가. 오! 자석으로! 어! 바닥에 함정 설치하고 자석으로 하면 날려버릴 수 있는 거네. 날라가는 걸 인터셉트해서 올라나? 이건 봐야 된다. 님들 이건 봐야 된다. 인정? 인정? 이건 봐야 된다. 가석화룬 이건 봐야 된다. 자석 설치하고 룬 박은 다음에 자석 위에다가 룬을 박아야지. 그리고 적대를 만들면은 끌고 온다. 대박이네. 야 가속 궁금하다.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 거를 어 자석으로 끌고 와서 룬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를 다시 자석이 끌고 오느냐. 자 보자고요. 자석이랑 룬은 거인도 다 통하죠. 거인이야 이번엔. 야 거인. 가스코 룬 시간전 없으니까 일단 박아 넣고 내 밑에다 박아. 박고 자석 어딨어? 자석 여기다 박고 적대. 야 와봐. 야 어디갔어? 없어졌어. 야 이거 필살기인데 진짜? 됐다 좋은데? 어 근데 살았어. 아 튕겨서 사라졌나보다. 어 그러면은 일단은 자석을 걸고 도망가면서 걸 수 있잖아 이거는. 자석을 걸고 룬 거리가 아마 될 거거든요 나. 자석을 걸고 아주 머네. 여기다 걸자 그럼. 여기다 걸고 자석을 다시 끌고 와서 다시 끌고 와. 이번엔 여기야. 어, 야 잠깐만 야야. 아 아직 안돼. 아직 밟으면 노잼이야. 계시는군요. 만화가 없어. 근데 한 번만 더 보자. 낙뎀 이게 자석으로 끌고 와서 자석 위치에서 한번 멈춘 다음에 가속화 룬 반동 때문에 땅으로 들어가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기괴하죠? 자, 이리 와봐. 어머! 못 끌고 왔는데, 이번엔? 아, 이건. 아, 자석이 룬한테 안 되네. 아, 역시 양성시전은 달라. 자, 다음 거 보죠. 파동의 바위와 마법서네요. 파동의 바위 먼저 보겠습니다.
잠깐 마법사가 저거 재밌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마법사가 필살기야. 저 등급이 낮은데 저 등급이 낮을 리가 없어. 너한테 안 통할 것 같지? 딱 봐도? 꿀잼 마법 지금 많이 걸렀거든요? 저등급인데 선들이 좀 커요. 흔들바위. 야! 잠깐만 좀 흔들려봐. 아니 8초마다야?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이거, 잠깐 이거 깔고 그 진영 깔면은 계속 창에 찔리는 거네? 8초마다? 벽으로 막아놓고 못 나오게. 야, 야 악독한데 좀. 변화 마법 조합이 좀 많이 악독하다. 변화 마법으로 죽인다는 게 가능하네. 됐고요. 마법사 각이다. 사기 마법이 좀 많아. 헤토스의 마법사. 오른손에 담아 사용하면은 왼손에 발사형 집중형 주문을 담아 떠다니는 주문서를 만든다. 70초 동안 시전을 한다. 그러니까 70초 동안 계속 시전을 하는 거죠. 이건 화염 9를 할 거 그랬네. 함정 같은 거네. 함정. 이렇게. 야. 야 염고 각인데 이거? 내가 보는 위치를 맞추는구나. 야 이거 좋다.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게 좀 크네. 두 개 됐으면 진짜 개꿀 재밌겠네. 만화 몇 단이야? 달인 등급이야? 그래도 괜찮지? 잠깐만. 무조건 오른손에만 되는 거야? 무조건 오른손으로만 질 수 있네. 뭐야? 쟤 왜 저래? 폭룸 밟았어? 아, 나 쟤한테 써도 의미 없는데? 이거 달인 마법이에요.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야 알지? 영고야 넌. 못 누워. 널 못 누워. 누워. 영원히 누워있는 거야. 70초 동안 누워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자석도 되냐? 이거 자석 되면 개사기지. 자석이 이거 달인 마법인데. 진짜 개사기다 이거. 개사기다. 개사기다 진짜. 개사기다. 개사기 맡았죠? 냄새 맡았죠? 핵사기죠? 여기서 걸리게 하지? 걸려가네. 달인 어? 잠깐만 지옥의 냄새가 나는데? 잠깐만 저거 8초마다 터지는 거 순차별로 나가면 계속 터지는 거 아니야? 못 움직여. 이것이 마법이다. 이것이 매직이다. 못 움직여.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야, 너무 사기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광역
찍어 누르는 건데 이 주문을 마음을 적을 수가 없다고? 저건 그럼 뭔데? 이건 뭔데? 야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해놓고 방역 창 찌르는 거 걸면은 무한창이네? 야. 광역이 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마법이 계속 써지는 걸로 돼요. 아 이거 파괴 마법으로 써야겠는데. 아 근데 이게 다른 마법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소환되냐? 잠깐 소환돼? 잠깐 무한 소환되는 거야? 잠깐만. 아 이거는 양속인가? 무한 소환되나? 의장대로 하자 그냥. 볼 게 딱히 없다. 의장대 넣고 안 된다 저거. 아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네. 어떤 상황에서 하면 되나 보네. 아 이거 그냥 우연히 된 거네. 아 씨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때려봐! 때려봐! 어, 됐어. 아, 이거 되면 꿀잼인데, 아. 꿀잼 막 날아갔죠, 지금? 잡이죠? 왜 써졌어? 아, 써지긴 하는구나. 야, 이거는 마법 더 나오면 더 볼만하겠다. 이거는 제가 마법을 전부 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해방을 해서 해볼게요. 파괴 마법 쪽이나 회복 마법 쪽에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아. 잠깐, 너희 얘네 일단 죽이자. 아, 귀찮게 하네. 아, 마비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걸어. 저거 소비량이 좀 과하긴 하다. 아, 선들이 거서. 약간 속도감 있게 싸우려면 저건 좀 아니네. 일단은 당장의 전투로서 건질만한 거는 아 이거는 약간 이거는 저주 계열 같은데. 아 나 이거 안 봤구나.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면 딱이네. 죽어주지 않네. 보자. 진정한 사나이는 말을 사지 않는다. 진정한 사나이는 말을 가져간다. 가자! 여기 물이 있구만. 이것이 무리를 달리는 것인지
모르겠어. 옅어 너무. 경비병이 나 쫓는 게 너무 과한데? 그만 쫓아와. 떨어져야 하나? 강으로 가자, 강으로. 말 사고 싶은데. You've got the deal. It's the one with the saddle. 내 말이고요. 강. 무리를 달릴 수 있으면은 물 위에서 떨어지면 되잖아 그냥. 내려갈 수 있냐 나? 준비됐냐? 가자. 가자. 달릴 순 있지만 떨어지면 죽는군요. 던스터로 가자. 너무 어둡다 야. 아 시간 진짜 애매하다. 저 뭐냐? 언제 자리 도자리 폈냐? 잠깐 안 본 사이에? 가자. 낙뎀도 소화해주면 좋을텐데. 가자! 자 오늘의 스카이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뿅! 수고하셨어요.